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If it will get dark, you'll be my million stars. I know I can lean on you. Ooh, you catch me like a leaf falling from a tree. If I be a shooting star, you make a wish. No, I don't fake this kind of feeling, never felt so real. My heart is on the table 'cause you're my everything. I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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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 I wanna marry you. 'Cause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예전에 올렸던 리뷰들을 보셨던 분들은 네, 당연히 아시겠지만 제가 사용하고 있는 헤드폰은 네, 여기 소니의 철학성 마크3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도 아직 잘 사용하고 있죠. 확실히 노이즈 캔슬링을 포함한 복합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너무나 만족스럽다 보니까 확실히 좋은 제품이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소니에서 진행하는 철학성 마크4 체험단에 선정되어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또 리뷰를 진행을 하게 되었고, 그거와 더불어 저만의 힐링 루틴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은 가볍게 개봉기와 힐링 루틴 설명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품 박스는 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박스에서 딱 보면 네, 여기 어떤 제품인지 딱 보이죠? 그런데 겉에 생김새는 마크3랑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여기 뒤쪽 봐도 네, 설명이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있죠? 그러면 한번 바로 뜯어보도록 할게요. 네, 제품 개봉은 이렇게 옆으로 꺼내는 방식입니다. 네, 이렇게 꺼내고 이쪽 안쪽에는 이렇게 본품 파우치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걸 꺼내고 이 안쪽에는 360도 리얼리티 오디오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뮤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프리 트라이얼 액세스 코드를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실감나는 음악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네, 이걸 통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는 매뉴얼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매뉴얼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역시 본품이 궁금해 하시겠죠? 오, 제가 사용했던 제품이랑 다르게 블랙 제품이다 보니까 오, 파우치 자체가 되게 고급스럽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오, 퀄리티. 그래서 파우치를 이렇게 쭈루룩 개봉을 하게 되면 이 안에 깔끔하게 이렇게 본품이 들어있네요. 잘 잡혀있죠? 그래서 이게 본품이고 네, 억스 케이블을 연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케이블이 네, 별도로 존재를 합니다. 유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죠. 그리고 USB Type-C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충전을 할 때 케이블이 너무 짧다 보니까 별도의 케이블을 따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네, 이거는 제가 철학성 마크3 제품을 리뷰를 할 때 어떤 건지 잘 몰라가지고 막 헤맸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개선된 게 여기 상단을 보시면 비행기에서 사용하는 겁니다 라고 이렇게 아이콘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오디오를 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젠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품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게 되면 네, 이쪽 위쪽에 네, 이렇게 스펀지가 되어 있고 머리 헤드 부분이죠. 그 다음에 마크4 제품이라는 게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네요. 이 옆 테두리에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부분이죠. 오, 네, 그리고 이쪽 본품 귀쪽 부분이죠. 안쪽에 이렇게 스펀지가 되어 있고 이 안에 추가적으로 센서가 이렇게 또 달려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마크3 제품에는 없었는데 네, 여기에는 있네요. 개인적으로 저는 안경을 쓰고 헤드폰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른 헤드폰을 사용하게 되면 이쪽 그 안경 태 부분 있잖아요. 거기가 눌려가지고 되게 아팠었습니다. 그런데 마크3 제품도 그렇고 이번 마크4 제품도 이쪽 스펀지가 야 되게 말랑말랑해요. 그래서 이 안경 테를 눌러도 그 고통이 저한테까지 오지 않는 네,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분에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에 아까 억수선 연결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단자가 있고 이쪽에는 전원 버튼이랑 커스텀 버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마크3 같은 경우는 여기에 노이즈 캔슬링 버튼이라고 써 있었는데 여기에는 커스텀이라고 써 있는 거 보니까 이 버튼을 자유롭게 조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착용을 좀 해보면 네, 말씀드렸듯이 네, 너무 편안해요.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한 번 충전을 하면 한 3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범위의 배터리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배터리가 없는데 정말 급하게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했을 때 급속 충전을 이용하시면 10분이면 5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마크4에서 막 개선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액세서리에서 비행기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아이콘, 네, 스티커가 부착된 부분, 그 부분이 좀 틀려졌고 음질이 조금 더 개선되었다라고 해요. 그리고 커스텀 버튼이라고 그렇게 명칭이 좀 바뀌었고, 그리고 스피크 투 챗이라고 해가지고 과거 마크 3 때는 이렇게 장착을 하고 옆에 사람이랑 말을 해야 될 때는 이렇게 손을 가져다 대면 노이즈 캔슬링이 비활성화되고 대화를 하고, 그 다음에 손을 떼면 노이즈 캔슬링이 다시 활성화가 되는 그런 방식으로 옆에 사람이랑 대화를 했었는데, 이 스피크 투 챗을 이용하게 되면 옆에 사람이 말을 걸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시작을 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그 목소리를 자동으로 인식해가지고 비활성화가 됩니다. 그리고 말을 열심히 한 뒤에 말이 끝나고 나서 업무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시 노이즈 캔슬링이 활성화가 되는 그런 기능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멀티 포인트 연결이라고 해서 블루투스를 동시에 두 개를 인식을 해요. 그래서 전화가 오거나 헤드폰을 사용해야 되는 시점이 왔을 때 알아서 인식해서 자동으로 스위칭이 되는 그런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좀 부족하다 했을 때는 소니에서 헤드폰 커넥트 앱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세부적인 기능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도록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 헤드폰만의 특징들을 조금 더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라고 하게 되면, 먼저 노이즈 캔슬링, 이미 전작부터 너무 유명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두 가지로 크게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주변 기압 최저가, 여기에 달려있는 그런 여러가지 기술을 통해서 주변 기압과 맞춰서 노이즈 캔슬링을 조금 더 극대화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앱을 설치를 하게 되면 노이즈 캔슬링을 각각 개인에 맞게 최적화하여 반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조금 더 잘 맞는 노이즈 캔슬링을 적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스피크 투 챗, 그 기능은 말을 하면 대화가 가능한 스마트한 기능이라고 해요. 기존에는 한 손만 이렇게 가져다 대면 노이즈 캔슬링이 일시정지되는 퀵 어텐션이라는 기능을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크4에는 노이즈 캔슬링 동작 중에 말을 하면 노이즈 캔슬링이 일시정지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기능을 실제로 사용을 해봤는데, 갑자기 그냥 대화를 시작해서 막 대화를 하게 되면 여기에서 센서에서 인식하는 게 살짝 늦은 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만의 이제 이거를 효과적으로 어떻게 사용하지 해보니까, 사람들이랑 대화를 하다가 어떤 사람이 대화를 하러 와요. 그러면 바로 대화를 시작하기보다는 잠깐만요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짧은 한 단어를 말하게 되잖아요. 그 말이 끝난과 동시에 인식을 하게 되고 노이즈 캔슬링이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잠깐만요 한 다음에 대화를 시작하게 되면 이 마크4에 있는 스피크 투 챗을 조금 더 활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졌습니다. 오빠! 잠깐만. 말해봐 이제. 그 다음 적응형 사운드 제어 기술. 여기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을 인식하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행 속에서 막 주변 소음을 차단을 해서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 산책을 하면서 음악을 들으면 고요함 속에서 혼자 여유롭게 산책하는 느낌도 들게 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 시 노이즈 캔슬링을 활성화하게 되면 내가 어느 역에서 정차를 해야 되거나 그런 안내 방송을 놓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마크4에는 주변 소음을 차단해주면서 안내 방송을 놓치지 않도록 그런 소리들은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주 가는 그런 위치들을 학습하게 돼가지고 이 제품 자체에서 상황에 맞게 사운드를 조절해주다 보니까 세팅만 잘 해놓으면 전혀 손댈 게 없이 이 제품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1000X 마크4에 관해서 한번 제품을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제가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까 그런 고민들을 좀 해봤거든요. 제가 막상 이 제품을 사용하려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평소에 잘 쉬지 않고 엄청 바쁘게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을 어떻게 했었는지 사용을 해야 되는데, 저만의 힐링 타임을 가지고 힐링 루틴을 한번 짜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거창한 걸 짜진 않았어요. 일단 이 제품을 적극 활용해보자 라는 뜻에서 한 30분 동안 멍때리기 이 노이즈 캔슬링을 켜놓고 말이죠. 이 노이즈 캔슬링을 켜게 되면 주변 환경이 갑자기 확 조용해지다 보니까 약간 그 무중력 상태에 있는 느낌? 그 기분을 한 30분, 최소 30분 정도 그렇게 느껴보자 라는 뜻에서 한번 이렇게 넣어봤고, 또 하나는 제가 넷플릭스 컨텐츠를 즐겨보고 있잖아요. 보통은 TV로 보거나 아니면 그냥 이어폰을 꽂아서 보거나 스피커로 켜가지고 컴퓨터로 보거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아무래도 주변 소리나 소리가 없더라도 그런 화이트 노이즈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컨텐츠에 집중하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1000X 마크4 여기 있는 노이즈 캔슬링을 활용해가지고 컨텐츠에 조금 더 집중해보면 어떨까 라는 뜻에서 잠자기 전에 드라마 한 편씩 보고 한번 자보자, 그렇게 힐링 루틴을 한번 짜봤습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도 나만의 힐링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 그 힐링 루틴을 공유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처럼 엄청 바쁘게 살고 있다 그러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나만의 프라이빗 힐링을 찾아보시는 건 어떨까 그렇게 제안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소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1000X 마크4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전부터 사용했던 마크3, 마크4 관련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그리고 앞으로 올라올 시리즈에 관해서 기대가 된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